안녕하세요. 77튜브입니다. 90년대 레토릭 느낌이 물씬 풍기는 아케이드형 레이싱 게임인 호라이즌 체이스2가 성패트릭 데이 이벤트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차고에서 넥스트라는 머신을 보면 페인트에 새롭게 추가된 행운의 클로버 페인트를 볼 수 있어요. 이 페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플레이그라운드, 즉 경기장 모드를 즐겨야만 합니다. 레벨 8에 도달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요. 레이싱 1등을 하면 50개를 주니 800점을 얻으려면 16번 승리하면 되겠네요. 빠르게 800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라이즌 체이스2는 레트로한 레이싱 게임으로 고전 아케이드 게임의 느낌과 그래픽을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게임입니다. 게임의 장점 중 하나는 시각적인 퀄리티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래픽으로 게임 플레이가 더욱 즐거워집니다. 또한 게임 플레이도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조작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대중성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게임의 단점 중 하나는 다양한 레이스 모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임의 컨텐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드디어 16번의 승리를 했네요. 마지막 레벨 8의 행운의 크로버 아이템을 잠금에 제했습니다. 나이스! 이외엔 이번 업데이트에서 왼쪽 하단 질소 아이콘이 바뀐 것, 뒤에 크게 바뀐 것은 없어 보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